큰 병원은 사실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원무과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최고다란 말이 있는데. 대형 병원에서요, 네. 이, 딱 세 자만 하면 돼요. 원무과. 원무과. 왜냐면 원무과장님들이 모든 돈을 다 관리하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무과장 딱 알아보면 그냥 병원지도 빨리 나오고, 그냥 일사천리로 착착착 된다니까요. 아니, 원무과보다 우리 명승건 박사처럼, 어, 암센터에 계시니까 참 딱 한번 좀 더 뭐 배려해 주는 거 없어요? 아, 굉장히 이분은, 저, 얘기하기가 좀. 민감할 거예요. 굉장히, 그, 민감합니다. 절차의 선단적이지, 결국은. 그렇죠. 근데 요즘 저도 힘을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워낙 그, 이제, 큰 병원들은. 네. 대기가 많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좀 제가 아는 분 이렇게 청탁에 왔을 때 전화를 한번 넣었지만은,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원무과가 최고라고. 원무과 과장님이 최고라고. 작년에, 제 아내가 이 양쪽 가슴에다 이 몽우리가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는 그 개인 병원에 가서 후배인 그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인데 연락을 받았어요. 형님, 형수님 모시고 큰 병원을 가보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양쪽 가슴에 다 덩어리가 발견이 됐는데 한쪽은 7cm, 한쪽은 조금 작은 거. 그래서 야, 어딜 가야 되냐 그랬더니 알려주더라고요. 어느 병원에 가라. 그런데 연락을 해보니까 예약을 해도 두 달 이후에 그것도 뭐 진찰을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야, 지금 와이프가 이 지경인데 어떻게 네가 좀 힘 좀 써봐라, 써달라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형,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가세요. 전화 한 통에 두 달 넘어서 진료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달, 두 달 대기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장 제 아내가 막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뭐 사과 말씀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안문현 씨도 그런 경험 있죠? 네, 저는 우리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좀 아파가지고 5살까지 병원 신세 졌는데, 아이고. 특별히 그 의사를 아는 건 아니었는데, 저희를 불쌍히 봤는지,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잘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에게 신경외과 쪽으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됐는데, 그 분이 그 병원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라 이제 소문에, 그래서 너무 바쁘신 분이라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저희가 아는 의사분이 전화를 하니까 진료실이 아닌 데로 내려오셔가지고 저희 아이를 그냥 봐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예약 잡기가 힘드니까 부탁을 드리면 이제 간호사가 저희를 이렇게 안내하는 거죠. 안내양처럼 안내해가지고 그 차트를 그냥 넣어서 네. 저희 아이가 그냥 들어가서 진료받고 나오고, 그래서 저희는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고 너무 감사했죠. 너무 감사하고, 처방전도 사실은 진료를 봐서 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급하거나 아니면 부탁을 드려야 될 때는 진료실이 아닌 곳에도 그냥 처방전을 네. 해주신다든지 해서 저희는 이제 그분께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5년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가 태어났는데 이제 아는 분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네. 아는 분이 하나도, 같은 병원인데. 그래서 그 일반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으러 갔죠. 네. 아이를 이제 수술 날짜를 다음 날로 잡아가지고 수술하기 바로 전날 이제 들어가서 있는데, 여러 번 기다리다가 간신히 병실을 잡아서 2인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누워 있는데 갑자기 웬 중년 남자 병자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산모 병실에. 알고 보니까 제 병실이 없어가지고 그냥 일반 병실로 했는데, 단순한 실수였지만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냥 예, 남자 환자하고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는 다리 오므리고 갑자기 이렇게 있고 너무나 난처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인데. 예. 아니요, 나보셨어요? 아니요, 나보셨어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가 그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50견인 것 같다고 계속 방치하다가 너무 아프시니까 동네에서 조금 큰 종합병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거기 가서 MRI를 거의 한 5개월 동안 세 차례를 찍으셨어요. 근데 찍어도 뭐 제대로 뭐 나오지도 않고 계속 뭐 치료 와서 물리치료만 받아라. 그래가지고 물리치료를 거의 뭐 6개월 정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팔을 못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깨를 아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큰 병원에 갔어요. 일반으로 그냥 이렇게 번호표 받고 기다리니까 진짜 하루 종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다행히 거기 계신 원무과에 계신 분을 어떻게 저희 회사 또 아는 분이 또 아셔가지고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다음날 오후에 바로 수술을 하셨거든요. 또 원무과인가요? 네.
제가 마지막에 이제 제가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급하게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아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의사 선생님 소개를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분이 되게 다 그러시겠지만 다른 기다리는 환자들한테 죄송하니까 점심시간에 이렇게 봐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짓은 정말 하지 말자. 이거는 하루 종일 힘들게 고생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고생하는데 그 점심 한 끼조차도 내가 드시는 시간을 빼앗았구나라는 맞아요, 미안함 맞아요. 다음에 그 뒤부터는 미리 아프면 미리 접수해갖고 미리 하고 좀 힘들더라도 네. 기다리자는 주의를 저는 바뀌어버렸어요. 맞아요.